의무실질에 작은 공기방울 침투를 이용한 빠른 각막 문신 기법을 소개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각막 문신 방법에는 예로부터 여러가지 방법이 소개되어 왔으나 본 영상에서는 가장 흔히 사용되는 전부 각막 천자 방법과 층판 분리 후 염료를 도포하는 방법과의 비교 분석을 하였습니다. 우선 전부 각막의 니들링을 이용한 전부 각막 실질 천자법은 직접 각막 상피를 천자하여 실질에 염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각막 전체를 염색할 시 여러 번의 천자로 인해 시들 후 각막 상피와 기질이 물리적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각막에 혈관 분포가 많은 환자의 경우 출혈이 쉽게 일어나고 시술 후 각막 상피의 불균일함을 가져올 수 있으며 회복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균일하게 염료를 주입하기에는 보다 많은 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합병증의 빈도가 증가하고 시술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인 각막 층판 분리 후 염료를 도포하는 방법은 블레이드로 각막에 층판 주머니를 형성한 후 염료를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각막 상피가 균일하지 못한 경우 실질 천자 방법보다 비교적 균일하게 염색 가능하지만 시술 후 각막에 물리적 힘이 가해질 경우 층판 구조가 불안정하여 각막 기질의 물리적 잘림 같은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고전적 시술들의 단점을 최소화하여 수행자의 입장에서 특별한 기구 없이 쉽고 빠르게 각막 전체를 비교적 균일하게 문신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 방법은 딥 안테리어 라멜라 케라토플라스티에서 층판 분리술 방법 중 하나인 빅버블 테크닉에서 착안하여 접근한 방법입니다. 빅버블 테크닉은 각막 성형술에서 각막의 실질과 데스매막의 분리를 공기 주입을 이용하여 빠르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막 시질 바닥으로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전 각막 백반증을 갖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시술 순서는 각막 윤부에 20게이지의 MVR 블레이드를 사용하여 입구를 만든 후 입구를 통하여 25게이지 밴드 캐뉼라를 3mm에서 4mm 정도 전부 실질에 삽입합니다. 서서히 주사기를 통해 공기를 주입하면 전부 기질에 작은 공기방울이 퍼지게 되고 공기방울이 각막 전반으로 희고 불투명하게 깔리게 되면 조직 염색 염료를 캐뉼라를 이용하여 형성된 빈 공간에 주사하여 채워 넣습니다. 각막 전부 실질에 침투시킨 작은 공기방울을 이용하면 간단한 도구로 각막 전체를 신속하게 문신할 수 있었습니다. 본 방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버블층의 생성 위치와 각막의 불투명도에 따라 염료 주입 후 발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는 예상보다 뒤쪽에 버블층이 형성되어 염료 도포 후 각막 문신의 발색이 예상보다 옅어졌습니다. 각막 기질의 특성과 불투명 정도는 환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염료가 기질 사이로 도포되어 나가는 속도와 면적은 증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염료 주입 첫 시도에서 염료가 퍼진 면적이 좁거나 고르지 못한 경우 두세 차례의 사이드 펑처를 통하여 각막 전반을 균일하게 염색할 수 있었습니다. 시술의 깊이는 평균 284 마이크로미터였으며 모든 환자는 미용적으로 만족하였습니다. 염색의 검은 정도는 수술장의 밝은 빛 아래서보다 실제 환경에서 좀 더 어두운 빛을 띄었습니다. 시술 후 환자의 전안부 사진입니다. 본 환자의 경우 각막 표면의 혈관 분포 때문에 전부 각막 실질 천자 방법을 사용하기에는 블리딩 컨트롤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었으나 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각막 상피의 손상은 시키지 않으면서 넓은 면적을 빠르고 균일하게 염색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총 6명의 평균 경과 관찰 기간은 14개월이며 수술 후 부작용 사례는 없었습니다. OCT 영상에서 염료가 균질하게 전부 기질에 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막 실질 천자 방법을 사용했을 때 OCT 영상입니다. 각막 실질이 매우 불규칙하게 염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에서 300 마이크로미터 깊이로 퍼져 있을 때 자연스러운 발색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본 영상에서 말씀드린 작은 공기방울 침투를 이용한 각막 문신 방법은 기존 방법의 문제점이었던 각막 성피 손상과 시술 후 색소 탈색, 오랜 수술 시간, 각막 실질의 물리적 절단 및 분리로 인한 각막층의 재결합 저하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환자에게는 덜 침습적이면서 각막의 구조 변화를 최소화하고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쉽고 빠르게 시술할 수 있는 방법이며 환자의 입장에서는 균일한 염색 결과물을 통하여 만족도를 높이면서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본 각막 문신 방법은 버블층의 크기를 정밀하게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분 각막 문신 방법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전체 각막 백반증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작은 공기방울을 이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각막 실질세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